안녕하세요. 우주일의 절기뉴스 강백호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함께 하는데요. 요즘 동의보감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감의당의 주술사 박장금 선생님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박장금입니다. 너무 이상해. 네, 주술사입니다. 네, 장금수 캐릭터는 트위티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이번 절기는 2파인데 2파는 양력 5월 5일 전후로 시작이고요. 말 그대로 여름의 6개의 절기 중에서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네, 올해 2파는 5월 5일 밤 10시 25분부터 시작됩니다. 2파가 되면서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기의 운동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대. 그래서 곧장 뻗어나가는 목의 기운이 그치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이제 화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양력 5월이 뱀 사자를 써서 사화, 사월인데 이 사화가 이제 주역 괴로 치면은 양의 효로만 이루어진 양기 충전의 괴인 거지. 양기 충만. 양기가 충만한. 가장 충만한. 그런 때가 2파. 또 장금쌤이 정사일주시잖아요. 그렇죠. 양기 충만한. 그렇죠. 충만하죠. 뱀이 왜 양기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계속 그 자다가 동절기에는 자다가 맨날 자다가 갑자기 활동을 하면 이제 양기를 확 퍼뜨리는 그런 동물. 진짜 셉니다. 말하면서 민망하고. 그래서 2파 때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운대. 개구리가 엄청 우는데 이게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암컷 개구리를 유혹하려고 엄청 우는데 이게 양기가 생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양기가 충전해 있으니까 이제 개구리들의 생식욕을 자극해서 개구리들이 이제 수정하려고 엄청 운다고. 이게 원래 여름에는 그게 확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천지가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그 사실 우는 것도 사실 교감을 하기 위한 생명 활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교감을 하고 싶은 거. 황조롱이도? 근데 연구실에서 모르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 울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장수를 잘못 선택한 거지. 장수를 잘못. 속까지 멸종했다고 말하셨어. 딴데 가서 울었어야 돼.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이게 교감을 위한 사실 울음인데 잘못하면 이제 화기를 발산시키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 이 화기를. 그러니까 교감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교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생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관계나 이런 게 활발해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기운을 밖으로 막 팝콘 튀듯이 그 기운을 발산하는 건 교감을 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천지가 교감하는 시절이어서 이제 사실 이 지렁이도 밖으로 이제 나온다고 얘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지렁이는 완전 음적인 동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조차도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도 교감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숨어 있지 못하는 어떤 거지. 하루로 치면은 이게 10시 30분 아니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니까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 이제 다 회사 출근해서 이제 막 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시간. 그럼 여름에가 뭔가 더 분위기도 여기도 활발해지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이거 활발한데 왜 활발해야 되는가를 까먹으면 이제 정신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정신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화기가 엄청 이제 장렬하면 이제 정신줄을 놓기 쉽잖아. 근데 이제 이 사화의 지장간을 보면은 사화 지장간이 병화, 무토, 경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금이 있는 거야. 근데 경금은 가을의 기운이잖아. 그래서 왜 여름이 시작하는 이 2파의 4월에 왜 경금이 들어있을까? 이미 여름 안에 가을의 기운이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사화가 이제 정신줄 놓으려고 할 때 경금이 너 가을에 뭐 수확할 거야? 라고 이제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줄을 좀 붙들게 만들어준다고.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지장간 얘기 안 해도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여름이 계속되지 않고 이거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간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활동하는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발산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씨앗이 목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으면 화기에 다 확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확장을 해서 밖으로 표현이 다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이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 주목을 끌게 되고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막 화려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에 도취되면은 사실은 계속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생기거든. 근데 결국 여름의 그 화려함이라는 거는 가을이란 결실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뭘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계속 어떤 이 확장을 하거나 허장성세에 계속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 그 다음 스텝에 가을이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어떤 결실을 내려면 계속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는 약간 그 화려한 그 시기를 좀 결실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여름은 또 처음에 이제 그 봄이나 또 이제 겨울의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했는가의 어떤 초심?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으로 가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가을도 생각하지만 내가 이제 시작점도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수기를 생각해야 이 화기도 이제 조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 공부를 내가 왜 시작했지? 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선택과 집중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름 다음에 가을로 갈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또 이제 이것들 더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사실은 계속 발산만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을이 된다는 건 이제 이 발산하는 걸 멈추고 이제 바깥의 외향을 꾸미는 게 아니고 안으로 이제 기운을 모으는 거잖아. 그래야 이제 결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지금의 여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이제 출발점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입학 때 가져야 하는 태도 중에 선택과 집중이 이제 나오거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농작물들이 쑥쑥 자라는데 거기에는 뭔가 해충도 있고 잡초도 자란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농부는 수확물을 생각했을 때 이 잡초를 과감하게 뽑아내야 되고 해충도 죽여야 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내가 이제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릴 수 있고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네, 오늘의 절기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느러미 씨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느러미입니다.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니체 그의 삶과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북 캠퍼스에서 나왔고 레지날드 홀링데일이 지었고요. 김기복 씨와 이원진 님이 옮겨주셨네요. 네, 이 책은 저희가 청년공자랑 장자스쿨이 크로스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장크로스 니체팀 오니기리조에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고요. 이 책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지날드 홀링데일이란 분이 니체를 정말 평생 동안 사랑을 하셔가지고 니체의 모든 편지와 기록을 다 섭렵하신 후에 쓴 평전이거든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니체에 대한 오해도 막 풀어주시는데 막 쓰는 걸 보면 엄청 똑똑한 분이 막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봐 막 학력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 이러는데 사실 16세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니체 연구에 몰두해서 쓰신 그래서 굉장한 이런 종류의 천재도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365쪽에서 366쪽의 부분을 읽을 거고요. 이 책에서 홀링데일이 뭐라고 해야 되지? 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초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서 두 구절을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비극의 탄생에서 제시했듯이 창조적인 힘이란 통제된 정념이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말했듯이 초인이란 자기 자신을 극복한 강한 정념의 소유자이다. 우상의 황혼 5장 1절. 모든 정념이 그저 재난일 뿐인 시기. 곧 모든 정념이 자신의 우매함으로 그 희생자를 쓰러뜨리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념들이 정신과 결합하는 시기, 즉 정신화되는 시기가 있다. 이전의 사람들은
정념에 내재한 우매함 때문에 정념 자체와 투쟁했다. 그들은 정념을 근절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 모든 늙은 도덕적 괴물들은 정념을 죽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념을 죽이는 가장 유명한 방식은 신약 성서의 산상설교에 나온다. 거기에서는 성욕과 관련해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라고 말한다. 다행히도 기독교인들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정념과 욕망에 내재된 우매함과 그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정념과 욕망 자체를 근절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우매함으로 보인다. 교회는 절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념과 싸운다. 곧 교회의 실천, 교회의 치료법은 거세이다. 교회는 결코 어떻게 욕망을 정신화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신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교회는 언제나 계율의 주안점을 관능, 교만, 권력욕, 소유욕, 복수심 등의 근절에 두었다. 그러나 정념을 뿌리에서부터 공격한다는 것은 삶을 뿌리에서부터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의 황혼 9장 38절.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 고통과 난관, 궁핍, 심지어 삶에 대해서까지도 무심하게 되는 것. 자유란 전쟁과 승리를 즐기는 남성적 본능이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과 같은 다른 본능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 자유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극복해야 하는 저항의 크기, 높은 곳에 머무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노고의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가장 큰 저항이 끊임없이 극복되고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폭정에서 다섯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예속이라는 위험의 문턱 가까이에서. 이것은 특히 폭군이라는 말이 일종의 무자비하고 끔찍한 본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최대의 권위와 규율을 요구하는 본능으로 이해됐을 때 심리학적으로 참이다. 제1의 원칙, 반드시 강함을 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강해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를 고른 이유는 그 입하에서 너무 모든 게 다 잘 자란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읽었을 때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인이 여기서 했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되게 억압하고 그 욕구를 막 부정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여기서 막 다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극복한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에 좀 다른 시선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골랐어요. 그러면 다음 절기에 만나요. 소만! 그만이 아니고 소만인 거야? 이것도 넣어줘. 아, 그런 거야?